103편 말씀 1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 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주를 찬양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주를 송축한 노래다. 그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가 그 주를 송축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어떤 자가 주를 송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주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자는 주를 송축하라. 주께서 다스리는 것은 물론 이 온 땅이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어디가 주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완전히 주의 통치를 받는 자인 거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근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말을 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실제로 우리 안에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생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하시는데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될 때 더 강건해질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갈수록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주님이 천지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아는 자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나는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지은 자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를 지었다라는 이 의미는 내가 그냥 주님의 손에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만들어진 자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께서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감추어질 것도 없고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은 내 속에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함을 입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죄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으나 나를 지으신 주님이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내 안에 생긴 속사람이에요. 내 안에 생긴 속사람, 새 사람이 생겨진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겨진 사람인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거룩한 이름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고 다른 우상에게 그 이름을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분,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아는 자만이 그를 송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3편 다윗의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처럼 그 노래처럼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자는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 새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주를 송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살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만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찬송이 기업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우리로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속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겠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는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서로 피차 가르치며 십자가 안에서 권면하고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우리가 권면할 때 어떻게 할 때 권면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권면하라고 합니다. 성령에 따라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가리키고 권면하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알아가니까 그것을 내가 피차 가르치며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 구원함을 받으니까. 주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고 놀라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더 알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택이라고 한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은택이라는 단어로 번역 그 히브리 말의 의미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서 맺어진 어떤 결과를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살면서 좋은 일도 경험하고 나쁜 일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 거룩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결과를 내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은택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면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4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40년 동안에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였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죄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의와 내 방법과 내 의지,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뜻이 있어요. 그 지으신 뜻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게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의 기업으로 예정하시려면 온전히 나의 구원자이시고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실 분은 주 예수 한 분뿐, 그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다만 주께 지음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먹어야지만, 그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거. 그래서 죄에 속해서는 결단코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여정 동안에 그들을 낮추신 겁니다. 그들을 낮추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구나. 내 안에 이렇게 내 스스로도 뽑아낼 수 없는 죄가 있구나.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내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고자 그들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낮추게 하시면서 오직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만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일해서 스스로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시고 주님이 준 것만 먹도록 훈련하는 이 기간 우리에겐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기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구나.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더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구원도 내가 이룰 수 없고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도 주님이 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고 주님이 풀어지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갈수록 그것밖에 느끼는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더 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어요? 내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전에는 내가 잘났었어요. 내가 교만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남보다 더 난 줄로 생각하였는데 보니 너나 나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죄사람.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오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는 내가 있고 내 안에 너무나 육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동안에 오직 만나만 주신 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만 너희가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것이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돌게 하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40년을 그렇게 살면 의복도 헤어지고 발도 부르칠 텐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음을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 먹이시고 그리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허락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그들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그의 거룩한 백성,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에베소 2장에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러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속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을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말할 쓴물도 만났고 아말렉 군사도 만났고 고기를 먹고 싶은 충동도 만났고 불뱀을 만나는 일도 만났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났어요. 목이 갈아서 물이 필요한 순간도 만났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 내가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받은 바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요. 40년 광야 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죠.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악이 있는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혹 가는 동안에 불뱀이 내 앞에 놓여도 기억하세요. 불뱀에 놓여있는 자들이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을 주님은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라고 했어요. 고통 가운데서 봐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회개해야 되겠죠.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함으로 범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시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물리자마자 당장 죽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고통을 겪는 나를 허락하신 거죠. 왜? 그들이 죽게 부르짖으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모세에게 그 노뱀을 매달아 달게 하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 삽니다. 그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꾸지람을 할 때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받아들이실래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받아들이실래니까 이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11절에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징계는 괴로운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리고 슬퍼 주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의 순간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속성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제거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불법에서부터 사함을 받은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병만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병도 병이에요. 유출병, 문둥병. 왜요? 영혼이 아주 둔해져서 죽어가고 있는지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유출병 피를 줄줄줄줄 흘려서 혈류병자가 되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와 같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었던 그러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도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많은 종교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종교로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이제 문둥병도 치료를 받고 혈루병도 치료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도 치료를 받은 자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4절의 말씀에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오직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치료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주를 찬송할 때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요 우리의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왔을 당시에 많은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아서 죄에서 노임받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왔다가 노임을 받았을 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죄 사함을 받으니 그 중풍병이 나아서 그 거적을 들고 갔어요. 또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이 옷만 만졌을 때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사함받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정말 은혜를 감사해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그 여인. 그 여인은 자기의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걸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사함을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침상을 들고는 걸어가는데 또 열문둥병자가 가다 보니까 다 취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얼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의 삶에 그분을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정말 매일 기억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죄사함 받은 건 받은 거고 그리고 오늘은 난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면서 계속 그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자들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잘 돌아보세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생명을 얻은 이 은혜, 이 사랑에 만족해서 그것에 감사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주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만족하면서 나아간다면 나머지 것을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색하지 않은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에서 건진받아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매일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매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여러 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부족해,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저거 안 주세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세요 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열문둥병자 중에 돌아와서 감사와 예물을 올리는 한 명의 문둥병자 같은 치유받은 문둥병자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자기의 옷값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닦는 것처럼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셨다라고. 우리를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함으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도록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신 것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의 죄악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는 완전 반대편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처럼 나 곧 나는 주니 너의 죄악을 도말하는 분, 너의 죄악을 기억지도 너의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너의 주라는 그분,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그렇게 다 멀리 쫓아보내셨어요. 그 쫓아보낸 죄악을 내가 쫓아가서 다시 갖고 오는 죄,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평불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온전히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 광야를 잘 통과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허락하시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이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2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잠깐 동안은 못한 죄인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육체가 있어서 율법 가운데 놓여 있어서 여러 가지 천사보다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천사에게는 이 영광의 관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존귀의 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천사보다 부족한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날에는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케 하신 것처럼 우리 발 앞에 만물이 복종케 하는 날이 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그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그 속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권세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의가 그를 주장하고 생명이 그를 주장하니 무엇이든지 메이면 메이고 풀면 풀려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는 신령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못하게 함을 받아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일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또한 기록하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끝부분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만 믿는 자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라면 우리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이 맨날 만족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자는 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에 있습니까? 그 소원이 만족함을 이뻐서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내게 충만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청춘과 같이 되어져서 독수리 같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과 새 생명과 새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전 지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지만 청춘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매일 새 생명을 얻으니까 새 힘을 얻으니까 은혜를 더욱더 입으니까 그래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로 변화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려니 디모데 전서 6장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참으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6절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율법 아래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평생 얽매여서 동노릇하는 우리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억압당한 모든 자들. 뭐에 억압당했어요? 죄, 율법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니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은 죄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신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찬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도록 하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것은 그들의 모든 걸음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주님과 함께하든 함께하지 아니하든 그 모든 것에 선악간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래서 오직 그 주만이 그들의 단 한 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께만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8절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뭐야? 3, 4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성하신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걸 말하고 있느냐?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어요. 요엘서 2장 13절. 요엘서는 구약에 기록된 거지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었거든요. 죄 가운데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었지만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고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를 지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주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뜻을 돌이키십니다. 9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는 무슨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하늘이 땅에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 인자함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조건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동에서 서에서 죄가 멀어지게끔 내쳐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주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 그분은 오늘 다윗이 말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받고자 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건 죄악 덩어리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죄악 덩어리의 욕심과 가증함과 교만과 탐욕과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으로 가득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나머지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거기에 어느 곳에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그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풀 같아요. 잠깐 안개처럼 먼지처럼 슉 지나가 버려요. 어제는 그림자 같다 그러고 어제는 정점 같다 그러고 밤에 한 정점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화는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고 그 있던 자리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다윗은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오직 누구에게 있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대에 이른다 이 말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주님의 일은 그냥 천년 동안 길게 갈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천대에 이른다는 얘기는 은혜가 길게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주님 경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의 의가 그런 자들에게 자자손손에 그의 의가 자손에게 또 자손에게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 의가 영원하게끔 그리고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고자 십자가의 도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인 거예요. 그 의를 아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했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의 안에서 그 의가 천대 이르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그 말씀으로 다 보존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것도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천사들은 시행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신 그 일을 볼 때 그 뜻을 행하신 그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한 그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아 주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는데 이 천사들이 그냥 나를 위해서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천사들이 와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말씀대로 우리를 수송 들고 우리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천사도 일 안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천사도 찬양하고 나도 찬양하고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주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 천사가 와서 돕고 천사가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여 천사를 보내셔서 아버지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돕게 하시고 나는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로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내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단 한 분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풀과 같은 육체,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원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 하자, 찬송하자, 찬송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찬송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을 반드시 행하실 그분 앞에 나는 겸손하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것도 감사
그리고 더 감사하면서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말씀 앞에 그 고난도 감사하며 통과하셔서 영광의 면류관, 존귀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송축하라 하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 그 속사람만이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심령만이 송축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진 그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과 하늘의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함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이 육체는 잠시 있다가 말라져 버릴 풀과 같습니다. 그 육체의 영광은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질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 풀은 마르고 풀은 쇠하여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 그 죄악된 것을 더욱더 드러내셔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맛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감사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그 거룩한 이름만이 찬송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찬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